Your
우리 주변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적인 신분이 존경받는 자리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간혹 자신이 갑자기 높아지고 생활 여유가 생길 때에 자신도 모르게 과신하게 되고 자만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6일째 날 사람 지으시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첫 마디가 주신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존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섯 가지 축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잠시 왔다가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평생 동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 바로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성경적인 그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한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복. 아담 하와가 에덴의 복을 받았습니다. 에덴의 복을 받았는데, 이사야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14장 14절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쫓았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자리를 넘봤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들게 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쫓으셨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오늘날 사단 마귀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은 이 타락한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내쫓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타락한 천사로부터 교만이 왔습니다. 이 땅에 내려온 이 타락한 천사, 이 사단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사단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라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바로 이 사단 마귀, 뱀으로부터 꾀임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교만한 자가 내려와서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 하와를 죄인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건 하늘에서 하던 짓을 땅에 내려와서도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오늘날 사람들 속에 교만의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과연 사단 마귀가 교만을 생각을 통해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사람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남보다 잘 살고, 조금 남보다 신분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조금 남보다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단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생각 넣고 난 뒤에 27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속에 누구든지 사단 마귀는 어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몸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귀신이 본래 어디 몸에 있었습니까? 사람 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은 돼지 짐승한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원합니까? 귀신이. 귀신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 몸에도 들어갔다가 짐승 몸에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들어갈 때는 악한 영이 잡을 때는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악한 영에게 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만했다가 받은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명까지 거둬가 버리신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를 박탈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왜 복을 주셨다가 거둬가 버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원인이 성경의 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도 난이 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먼저 BC 1040년 그리고 BC 1010년 그리고 BC 970년 이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C 1040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가 BC 1040년에 태어난 것은 15세가 되었을 때에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왕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에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2대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로부터 40년이 흘러간 BC 970년에 이 사람은 이 땅을 나이 70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왜이 소개를 먼저 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고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생존했던 기간을 이야기한다면 약 3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별 모양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럽습니다. 분신과 같았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널리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도 이 사람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도
항상 옆에 가장 가까이에서 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던 가장 충성스러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했느냐 하면 마치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질 만큼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연히 다윗은 요압이라는 이 사람을 가장 사랑했고 신임하고 총애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3절 말씀과 사무엘하 8장 1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1장 6절 말씀과 사무엘하 3장 3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압을 가리켜서 수루야의 아들 요압 이렇게 기록됩니다. 수르야의 아들 이 요압이란 이름이 등장하면서 사무엘하 8장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군사령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자리입니다.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총지휘관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히 이 다윗은 이 요압을 절대적으로 신임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오른팔같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을 당연히 그런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역대상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라 했습니다. 서열로 보게 되면 다윗 왕 다음에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요압은 허무없고 티가 없는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알았는데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나는 약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수루야의 아들 이 사람을 제어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제어하기에 너무 내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수리 아들이라면 이 요압을 말합니다. 요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저 사람을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힘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허수아비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이 사람을 처리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나는 약하여 수리 아들 이 사람을 제어하기에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를 악한 대로 갚으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통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가장 어려웠을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동 출신입니다. 다윗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볼 때, 저 무식쟁이가 무슨 왕이 될수 있었을까? 기껏해야 양이나 치는, 양몇 마리나 거느리고, 밤낮없이 양이나 쫓아다니는 이 목동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정치학을 모릅니다. 경제학을 모릅니다. 군사학도 모릅니다. 사회학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연히 요압의 마음속에 무시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바세바라는 다른 아내의 여자를 사물리었습니다. 남편은 우리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싸움터에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 남편을 불러들여서 동침을 시키면 우리아의 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들어와서 집에서 묵으라고 했더니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할수 없이 다윗은 그 당시 전쟁터의 사령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을 누가 알고 있느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요압이 다윗을 볼때 존경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살인해버리는 이 모습을 요압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또한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베달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친누이 동생인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논이 베달은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겁탈을 했습니다. 요압이 바라보는 다윗의 집안은 다윗 자식이 자식을 강간을 합니다. 또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다말의 오빠가 이 압살롬이 원수를 갚겠다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요압이 바라보는 다윗 집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존경할 만한 집안이 아닙니다. 자식 문제, 그리고 이 다윗과 미갈이라는 본처와는 늘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요압은 이 다윗을 볼때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니면 다윗 당신은 그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생각보다는 인간 요압이라는 자신이 생각할 땐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는 다윗이 왕이지만 실권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때론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신이 되고 자만이 생길 때 교만이 들어가 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바로 못 쓴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남편 되시는 분들이 가정일만 가사일만 하는 아내에게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돈을 버느라고 때로는 피곤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네 가족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당신 먹고 사는 것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당연히 가정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가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과신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압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앞에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7절 말씀을 또 소개합니다. 역대상 21장 6절 말씀과 또 역대상 21장 7절 사무엘하 17장 2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누가 쫓아냈냐면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이 사람 쫓겨납니다. 이 사람은 맨발로 성경에 보게 되면 도망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이 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은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데 머리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보면 요압이 창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위에 걸려있는 이 압살롬을 찔러서 죽입니다. 바로 이 압살롬은 다윗의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다윗은 왕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이 현실 앞에 그는 비통해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지금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지금 왕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준 사람인데 자신의 노고는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만 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다윗에게 나갑니다. 나가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왕의 부하들이 있는 대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부하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거기 나가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합니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의 곁에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하면 왕에게 화가 미치는데 왕이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당한 모든 화보다도 더욱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 요압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고 충고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왕의 부하들한테 나가서 왜 위로의 말을 하라 그러냐면 자기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1등 공신인데 당신을 다시 왕의 자리로 옮겨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요압 스스로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왕이 지금 슬퍼하는 그 아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부하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공갈을 하면서 협박하면서 때는 충고도 하면서 이 사람 타이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의 요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역대상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내려도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대상 21장 7절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보는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흠이 많은 사람이고 가정 환경이 복잡하고 다윗처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하셨다면 이 사람에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요압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면 요압은 군사령관이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 대신 아마샤가 군사령관이 되니라. 축복받은 자리 뺏겨버립니다. 누구한테로?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 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 70세로 이제 임종할 때에 마지막 솔로몬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에 말하기를 너는 요압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그동안 받았던 상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충신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열왕기상 2장 34절에 사람을 보내서 요압을 죽입니다. 오늘 일련의 이 요압 사건을 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란 말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 요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걷어버리고 받은 축복도 다 박탈당합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요압이 끝까지 다윗을 겸손한 자리에서 섬겼더라면 이 사람은 군사령관 자리도 지켰고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자칫하다가 이런 요압 같은 자리에 서서 좀 무엇인가는 세상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고 신분이 높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자칫하면 내가 요압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안하무인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때로는 이런 요압 같은 불행한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1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꾸 자기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참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숨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다가는 자칫하면 본인 스스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을 말씀을 봅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중에. 아마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구상의 모든 남자들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입니다. 요셉만큼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오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요셉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배가 불러옵니다. 자연히 이 남편 되는 요셉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인데 성경 강조합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율법은 남편을 둔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거나 이런 간통을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불러내서 끌려와서 돌로 쳐서 처형하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마리아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까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은 자신이 당당하다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대단히 깨끗하다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드러내지 않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4절 말씀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칸들을 막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배 안인데 칸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왜 칸들을 막았을까요? 이곳에는 노아의 여덟 식구가 들어갔고 짐승 종류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은 방주 안이니까 짐승 한꺼번에 다 뒤섞여가지고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칸들을 막았습니다. 이 칸을 막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반드시 그 칸에 들어갈 짐승이 따로 있고 각각 질서 있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은 교회 아니고 같은 가정에서도 반드시 내가 머물러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압은 다윗 자리로 넘어갔습니다. 요압은 다윗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요압의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칸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직분의 칸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정에는 아버지의 칸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칸에 아버지가 서야 됩니다. 어머니의 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리에,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각 직분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오늘 요압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결코 이런 불행한 일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봉사하고 크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면 나를 드러낼 일이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요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범사위에 교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만 있는 하나님 사랑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